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개발공사의 한 간부가 수년 동안 여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사 측은 여직원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가해자에게 한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충북의 한 여성단체가 충청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고위 간부인 A씨가 최소 2년 넘게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고 사무실에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은 특정한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지난달 중순 공사에 전달됐지만 공사는 해당 간부에게 한달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다른 부서로 먼저 인사 발령됐고 해당 간부는 뒤늦게 보직 해임과 함께 사업소로 발령됐습니다. 맡은 일이 있어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황당한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고서 좀 이동을 하려고. 상급 기관인 충청북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원칙이라며 공사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연돼서 한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해당 간부는 대체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 기관에서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